여기 수영장 다녔었는데 추억의 건물이다. 돼요? 아니면 이거 네. 2인분씩 해야 돼요? 그럼 양갈비 꼬치 하나랑 요거 하나랑 이렇게 해도 돼요? 네, 먹으려면 양꼬치가 더 나아요. 그래요? 이거는 뼈 있고 뼈랑 다 해가지고 하니까 양이 적어. 네? 아니 양꼬치가 제일 나. 그러면 양꼬치 2개 주세요. 일단 그 칭따오 하나 하고 네. 연태고량주 작은 거 하나 주세요. 작은 거 없는데. 그럼 중간짜리 하나 주세요. 네. 그걸 다 드실 수 없는데 괜찮아요?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. 아, 콸콸콸콸 마실 거. 이거 고맹 마시고 죽어버릴까. 너무 힘들었어. 수원 아, 팔달문 남문에서는 뭐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여기는 장암원 북문이거든요. 여기서는 굉장히 험한 꼴을 많이 봐가지고 오늘은 어떨란가? 아, 감사합니다. 이게 뭐냐? 서비스 두부 두부. 섞어가지고 올려야겠다. 아, 생을 먼저 먹고 양념을 좀 나중에 먹었어야 되나? 안 나와. 짠. 아, 미지근해. 맥주는 겁나 시원해 보이는데 연태는 되게 미지근하네. 연태 한 입 먹었으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고맥 갈게요. 여기 계산해 주세요. 불렀다 불렀다. 양고기가 기름져가지고 이렇게 불이 확 나더라고요. 잘 먹었습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아유, 연태향. 요거는 익은 것 같은데? 네. 맛있네. 양꼬치 이거 뭐 다른 맛이라서 설명을 할 수가 있나? 양고기 맛이에요. 인고의 시간이 길구만.
지금 은근히 굽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양꼬치든 뭐든 너무 바삭이 익히면 다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지금 딱 이 정도에서 바로. 난 양념이 더 맛있죠. 양념 소스 맛있네. 아, 여기가 예전에 제 친구하고 한번 왔었어요. 술 먹고 2차였나 3차였나 그때 막 들어오면서 어 여기 밖에서 보기보다 되게 넓다 막 이러면서 들어왔었는데 맛있다 그러고 한참 먹다가 나갔던 것 같아요. 아이고 술이나 먹자. 고랑주, 연태, 맥주. 온면도 시켜야 되는데 언제 시키지? 짠. 아, 원샷 하고 싶은데 큰일 난다고. 이런 고백 같은 거 맛있다고 원샷 하면 진짜 저 세상 간다. 사람들이 한국말 쓰다가 중국말 쓰다가 막 그래요. 이렇게 막 쥐어짰던 육즙이 뚝뚝 흘러 뚝뚝 흘러 엄청나게 묻혀가지고 저는 향신료 좋아해요. 짠. 아이 바쁘다 바빠. 바쁘다 바빠 한국 사회 중국 사회. 양꼬치가 느끼해서 이게 약간 새콤해. 샐러드처럼 중화가 싹 되네. 술이 없네. 고량주 맥주. 고량주 몇 도더라? 36도였나? 34도. 아, 비슷했다. 항상 먹을 때마다 이게 내 목구멍을 찌를까봐 너무 겁나. 짠. 아우 연대향 좋아. 떳떳하네. 맥주 반 병도 안 먹었는데 이걸 먼저 타면은 얘를 얼마나 타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. 그렇지. 그렇지. 나가 진짜 제대로 얘기했어. 딱 제대로. 근데 내가 그걸 못 통일을 근데 지금 안 돼. 지금 안 돼. 그렇지. 그렇지. 또 못 가고. 사실 거슬러 올라가자면 뭔데 오늘 되게 좀 짜증나는 하루여가지고 그 기분이 안 좋은
했는데 아 오늘 기분 안 좋은 걸 다 까먹고 기절할 것 같아. 집에 가서 그냥 완전 뻗을 것 같아. 짠. 양이 줄었습니다. 요즘 제가 노화를 굉장히 느끼고 있어서 그런가? 모든 게 다 노화 때문인 것 같아요. 선생님 저 온면 하나만 주세요. 온면 하나요. 짠. 고수? 와 맥주 끝난 맥주 끝났는데 맥주 양꼬치 완전 뒷전 됐죠? 샐러드 먹어야겠다. 샐러드. 근데 새콤한 맛이 새콤한 맛. 아 눈빛이 제정신이 아니죠? 마태야 아주. 하지만 일단 짠. 어 일단 고량주. 아 여기 막 양 많이 주시네. 개최했다. 수시어 아니요. 불 불. 괜찮. 아니 불 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? 약하게 안 돼. 근데 저 이거 다 못 먹고 갈 것 같아가지고. 아 그래. 나 완전 만취했다.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너무 취한다. 왜 이렇게 취하니? 아 김치를 먹어야겠다. 잔냄새가 너무 심해서 계속 못 있겠어요. 아. 집에 절대 안 가죠? 짠. 짠. 오우. 오우.
진짜 막장. 아, 꼭 집에 갈라 그러면은 술이 살짝 깨. 진짜 막장. 짠. 과장님! 반갑습니다. 이게 가져가고. 타오 돼요? 안녕하세요.